화면이 아예 달라져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고 안 써본 사람은 없다. 누워서 다리살을 빼주는 아이템? 살려준 제품이에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정말 속 시원하고 뻥 뚫리는 느낌이야. 여행 다닐 때 너무 좋더라고요. 교정인들. 유분기가 있는 곳에 쓱 굴려주면 해주면 안 됩니다. 세로로 가로로 360도로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삶의 질 추천템으로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에 이것저것 숨은 꿀템 발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많이들 모르시는 신박한 꿀템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 10가지가 뭔지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뷰티템인데요. 요거는 코덕이시라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짠! 미니 팔레트 입니다. 예전에 아멜리 소분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대학생 새내기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한 파우더룸에서 아멜리 브랜드 있죠? 아멜리의 립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팟타입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소분 고수님들이 립이랑 아이섀도랑 그런 거를 좀 예쁜 디자인으로 소분해서 공구를 했었거든요. 저도 4분할 공구를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요즘에 다시 섀도우 팔레트들도 막 16구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뭐 팔레트가 좀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맘대로 원하는 컬러들을 담아가지고 소분할 수 있는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뷰셋 메이크업 팔레트인데요. 이건 미국 브랜드인데 이 한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미국 갔을 때 이거 아마존으로 샀었다고 전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 디자인 두 개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맥시멀리스트를 위한 16구짜리와 6구짜리 메이크업 팔레트입니다. 16구짜리는 컬러 코렉팅이랑 컨실러 제품들을 넣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형이랑 컬러들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6구짜리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바르기가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리벤치크 제품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피 푸딩팟이나 AOU 포슬밤 같은 그런 제형들이랑 잘 맞는 그런 팔레트예요. 원래라면 화장품을 챙길 때 컬러 코렉팅 팔레트, 뭐 컨실러, 리벤치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부피랑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질 텐데 이게 딱 컬러나 제형 같은 걸 제가 잘 쓰는 제품들로 담아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여행 다닐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욕심이 많고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을 막 써보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딱인 제품이었어요. 이게 미니 사이즈잖아요. 여기 옆에는 키링 고리가 또 달려있어요. 여기에다가 키링을 그냥 달아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걸 뭐 연결을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매달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혹시나 잘못해서 이게 오픈이 되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고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우치를 꾸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메이크업할 때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제품들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요. 자,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달달한 거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디저트를 빼고 말하자면 마라샹궈, 떡볶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고춧가루 들어간 그런 한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음식들 먹었을 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잖아요. 바로 뭐냐? 치아 사이에 엄청 낀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라샹궈를 먹었다? 떡볶이를 먹었다? 그러면은 먹고 나서 바로 이 아쿠아픽을 씁니다.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얘는 물치실이에요. 아쿠아픽은 원래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고 안 써본 사람은 없다. 이걸 쓰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입안에 뭘 품고 살았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게 아니라 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물치실입니다. 이건 바로 휴대용 아쿠아픽인데요. 엥? 이거 그냥 필통 아니야? 같은 느낌인데 요렇게 밖에서도 물치실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대성이 좋은 아쿠아픽이에요. 워낙 얘는 그냥 가정용, 집에다 놓고 쓰는 용도로 나왔고 이 제품은 얘를 딱 빼가지고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 이걸 분리해서 안쪽에 이 물통도 소독이 가능하고 하니까 두 개의 장단점이 엄청 확실히 있는 거죠. 이게 부피도 작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행 갈 때 챙겨 다니기에도 좋아요. 치아 사이에 뭔가가 잘 끼시는 분들이나 교정인들은 진짜 이 아쿠아픽을 꼭 쓰셔야 되거든요. 저도 이 아쿠아픽을 2021년 초에 어떤 분이 마켓을 하셔서 거기에서 탑승했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연락이 어떻게 잘 닿아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제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두 가지 옵션으로 최저가 마켓을 계획 중인데 이거 쓰고 안 쓰고가 정말 다른데 여러분들 혹시 마켓 열면 탑승하실 분 계실까요? 다음 제품은 이건데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기름종이입니다. 엥?
기름종이? 기름종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한 장씩 낱개로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이게 무슨 기름종이야 하고 써봤는데 맞긴 맞아요. 유아른의 화선색 오일 컨트롤 롤러입니다. 이게 이 안에 이렇게 굴러가는 볼이 들어있어요. 이게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유분기가 있는 곳에 쓱 굴려주면 얘가 기름기를 잡아가주는 신박한 제품이에요. 원래 이런 형태는 좀 몇 년 전에 레브론의 오일 롤러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게 또 한국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소개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품을 냈더라고요. 이제 뭐 다이소에 없는 게 없어. 다이소 유니버스야 거의. 근데 후기를 보니까 그건 2,000원으로 아주 저렴한 만큼 이게 약간 퀄리티가 뭔가 화산석 가루 같은 게 묻어나온다고 했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유아른 제품은 비건이기도 하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뭔가가 묻어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보기에는 일회용 같은 느낌인데 이 볼이 더러워졌을 때 볼을 분리해서 세척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른 부분은 확실히 유분기를 잡아가기는 하는데 풀매를 한 상태에서는 색조나 이런 베이스 같은 게 살짝 벗겨지는 그것도 함께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은 풀매를 확실하게 하고 블러셔 딱 이렇게 색조 딱 커버 딱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고 평소에 선크림이나 비비 정도만 바르고 다니시는데 뭔가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도 색조나 이런 블러셔 처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막 들고 다니면서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생얼처럼 많이 다니시는데 번들번들한 게 좀 거슬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름기만 싹 잡아가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 제품도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내시경 귀이개입니다. 이 제품 카롱이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도 언니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사가지고 아 뭐 이런 것까지 사냐 하면서 뭐라 핀잔을 줬었어요. 근데 웬걸 사용해보면은 이게 귓구멍 안에를 카메라로 막 비춰가지고 보여주니까 이걸 귓속을 청소하고 나면 너무 깨어난 거예요. 정말 속 시원하고 뻥 뚫리는 느낌이야. 이게 이제는 버전이 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언니가 초창기 때 구입을 했던 거라서 얘는 단종이 된 것 같대요. 근데 버전이 뭐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일단 이 제품은 스마트 카메라가 달린 본체가 있고 카메라 부분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이개 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그 고양이 장난감 같은 털도 있었는데 그거는 비위생 쪽이라 그런지 이제 언니가 버렸나 봐요. 근데 이거 처음 봤을 때 꽤나 센세이션 한 제품이긴 했어요. 심지어 이게 어플로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면서 팔 수가 있는 건데 보고 있는 화면을 촬영할 수도 있고 이 오른쪽 귀, 왼쪽 귀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이거 남이 해주면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졸전 때 귀에 피가 나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붕대 같은 걸 감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니가 이거 신박한 제품이라고 막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파다가 신나가지고 제 귀를 너무 많이 후빈 거죠. 귀속 깊은 곳에서 상처가 나버려서 피가 안 멈추고 계속 나왔던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절대 파주지 말고 본인이 하시더라도 적당히 좀 큰 아이들만 건져낸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하면 너무 자극도가 심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불성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항상 아 귀를 조금 더 깨끗하게 파고 싶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한번 써볼 때 아 뭐 이런 것까지 써 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찾게 된다니까요.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다음 제품은 욕실템인데요. 저번 영상 보니까 저처럼 곱슬의 숙부자인 다른 카롱이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그리드 동지들에게 꿀템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탱글티저 웻 디탱글러 헤어 브러쉬인데요. 일반적으로 탱글티저 자체가 안 엉키고 잘 빗질이 된다라는 브랜드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특이하게 웻 디탱글러거든요. 왜 건조된 모발뿐만 아니라 젖은 모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헤어브러쉬입니다. 저는 이것도 한 3-4년 넘게 쓴 것 같아요. 사실 젖은 모발이 진짜 빗질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손으로 빗질을 한다고 해도 자주 엉키고 빠지고 머리카락끼리 아주 꼬이고 난리부르스가 펼쳐지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주면 젖은 머리에서도 정말 머리가 잘 빗깁니다. 워낙 숱이 많고 곱슬이다 보니까 이 트리트먼트를 해줄 때 머리 사이사이, 모발 사이사이에 트리트먼트 칠을 다 해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뭔가 손으로 하자기에는 약간 부족하단 말이에요. 덜 묻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트리트먼트
페퍼먼트를 쓱쓱쓱쓱 좀 발라놓고 얘를 이렇게 빗어주면은 그냥 그 순간 바로 물미역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이사이 모발 사이사이에다가 트리트먼트를 다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브러쉬 모가 떨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사용할 겁니다. 다음 제품은 공구 거절템인데요. 제품 자체는 신박하고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당장 진행시켜 하고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뷰앤디 레그신인데요.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이 세 가지 주파수를 다 사용하고 있는 기계라고 해요. 사실 이런 비슷한 제품은 옛날에도 사서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딱 저주파로만 됐었고 휴대하기에는 좀 불편했었는데 몇 년 뭐 조금밖에 못 사용하고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이건 모드도 세 가지인데다가 단계도 8가지 강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게 1mm예요. 초슬림 시트여서 이렇게 돌돌돌돌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휴대를 하기에도 너무 편한 제품이었던 거죠. 저는 자취를 또 하고 이런 마사지 디바이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게 보통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딱 보관하기에 너무 편하니까 이거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운동하고 돌아와서는 저주파 모드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일반적일 때는 셀룰라이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또 고주파 모드 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누워있을 때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이런 데다가 펼쳐놓고서 쓰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전 편집을 많이 하니까 발 밑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쓰기에도 신경 쓸 게 없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멀티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는데 이렇게 잘 쓰면서 왜 공구를 안 하냐? 라고 하신다면 이게 공구가 혜택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도 하고 관리를 좀 하던 몸이어서 비포 애프터가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한번 사서 써보시라기에는 할인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그냥 진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격 조율에 실패해서 공고는 안 하게 되었지만 혹시나 이런 제품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또 소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다음 제품도 이런 마사지 관련 제품인데요. 이거는 진짜 웃기게 생긴 목 스트레칭 기계입니다. 제스파 바로넥 목 스트레칭기. 제가 정말 별별 마사지기 스트레칭기가 다 있다고 했죠. 또 머리가 무거운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짧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편집도 많이 하고 하니까 더 거북목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제 이렇게 카톡 선물하기를 보다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는데 생일 선물로 친구가 사준 제품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착용하고 있으면 진짜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너무 좀 퍼요. 이게 에어펌프가 같이 와서 여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공기압을 주입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억지로 목을 고정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목이 짧아서 그런 건지 착용하고 있으면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을 잡아주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건 그만큼 제 체형이 망가져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것도 한 2-3년 전에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얘는 프리사이즈인데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이게 개개인마다 목의 길이 같은 게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걸 맞춰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체형이 아니시라면 최신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거북목이 너무 심하다거나 어깨나 목이 자주 아픈 현대인들이 쓰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확실히 안 할 때랑은 조금 다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제 유튜버 친구들의 문의가 아주 많았던 템인데요. 미니 셀카 조명이에요. 제가 부산 여행 갔을 때 이걸 꽂고서 썼더니 옆에서 유튜버 친구들이 이걸 그렇게 정보를 알려달라고 엄청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밤이나 어두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없는 공간에선 화질도 깨지고 얼굴도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조명만 켜도 화면이 아예 달라져요. 클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메라 액정 같은 데다 꽂아가지고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분리해서 이 조건 만 갖춰지면은 카메라 슈에다가 껴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촬영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작은 크기지만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이번에 갔을 때에도 엄청 잘 사용했거든요. 확실히 편집할 때 보니까 이거 귀찮아서 안 썼을 때랑 썼을 때랑 얼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산 갔을 때 밤에 수영을 하는데 어둡잖아요. 사진이 안 나오는데 다들 예쁘게 사진 찍고 싶어해. 얘 딱 설치해주니까 다들 거의 포토 스팟 된 거지. 인생샷 남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꼭 사세요.
하세요.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배송이 아주 빨리 오는 건 아니니까 비슷한 거 쿠팡에서도 팔거든요. 급하시면은 쿠팡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휴대성도 좋아가지고 여행 다닐 때 딱이에요. 제가 이런 것처럼 또 장비 같은 거에 관심도 많고 신박한 제품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던 제 눈에 걸린 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맥세이프 넥 마운트예요. 이거를 살 때 제가 삼각대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삼각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얘를 쓸 일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그래서 여행 유튜버 분들한테는 좀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집순이인 내가?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좀 정적으로 찍는 내가 이걸 산 행동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생각보다 제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촬영본이 아주 깨끗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거를 이렇게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외향형이 아니었어요. 이거 약간 너무 관종 같잖아. 진짜 나 촬영하고 있다 티내는 것 같잖아. 근데 나름 몸에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아프지 말라고 쿠션도 덧대져 있고요. 세로로 가로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맥세이프의 특장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품 컷을 살짝 찍는다든지 언박싱 영상을 살짝 찍는다든지 그럴 때 말고는 잘 안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즈모 포켓을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마지막 제품은 제가 진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보여드렸던 제품이기는 한데요. 쓸 때마다 다들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제품이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저를 LA 미국 여행에서 살려준 제품이에요. 이제 괄사는 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휴대용인 미니 괄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괄사를 여러 개를 구매할 때 같이 담았었던 제품이고 이제는 제가 여행 갈 때 무조건 챙기는 아이템이 됐거든요. 이거는 얼굴용이 아니에요. 아, 뭐 졸릴 때 아니면 얼굴 좀 부어있을 때 눈썹 앞머리 이렇게 지압해주고 코 옆에 이렇게 지압해주고 하면 붓기도 빨리 빠지고 좋은데 이거는 메인은 손이에요. 손과 발. 잘 체하시는 분들 이거 사가지고 꼭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장거리 비행에 그 당시에 약간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시차 적응 안 되고 라운지에서 과식하고 비행기에 뭐 멍망일 때 도착하자마자 미슐랭 먹고서 엄청 체했거든요. 진짜 걸어다닐 때마다 계속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계속 됐어요. 아 이거 좀 심각하다 할 때마다 얘로 이렇게 지압을 해줬는데 좀 내려가더라고요. 저를 살려줬어요 정말. 옛날에 제가 10대 때에는 이 팬 뒷부분에 지압 촉이 있는 그런 펜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펜이었는데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입니다. 몸이 자주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지압을 해주면 아주 좋고요. 사실 뭐 귀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뭐 제2의 심장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몸이 안 좋을 때도 그렇지만 심심할 때도 얘로 뭐 발 같은 데도 지압해주고 하면 너무 시원합니다. 이거 완전 완전 추천. 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10가지 신박한 아이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이미 알고 계신 제품도 있으셨겠지만 신박한 아이템도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숨겨진 제가 아직 말 못했던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꿀템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